너무 쉬워서 비판받는 운전면허 시험이 연말부터 다시 어려워집니다. 쉬울 때 미리 따놓자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운전면허 취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합격하는 기능시험. 합격입니다. 쉬운 데다 취득 기간까지 짧아 한국에서 면허를 따려는 중국인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在韩国考驾证比在国内考驾证比较简单的多而且不需要等那么长时间不需要预约半年就是急来就随时来预约随时就能考试只要您会开车 수강생들로 북적이는 한 운전 면허 학원.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방학과 동시에 학생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제 시험을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점점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발치는 상담과 문의에 자리를 비우기조차 힘들 정도. 전화 문의도 많이 늘었고 또 수강생도 약 한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늘었습니다. 면허 시험장도 마찬가지. 시험 강화가 예고된 지난 2월 이후 2만 5천여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37.3%나 늘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면은 이제 면허 따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따러 왔어요. 기능시험 주행 거리가 6배 늘고 경사로 멈춤 등 평가 항목이 5개 추가될 예정. 수많은 탈락자를 양산해 악명이 찾아했던 직각주차, 이른바 T자 코스도 5년 만에 부활합니다.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이면 면허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